안녕하세요. 패치유아원에서 토플 리딩을 가르치고 있는 제이디입니다. 오늘은 토플 리딩의 퀘션 타입 중에서 sentence simpl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션 타입의 샘플을 보시면 한 단락 안에 한 문장을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퀘션에서 ABCD 중에서 그 문장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찾아달라는 문제입니다. 그 한 문장을 약간씩만 형태를 바꾸어 놔서 상당히 헷갈리는데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찾아달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형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퀘션에 있는 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형태인데요. 먼저 퀘션을 보시면 Which of the sentences below best expresses the essential information in the highlighted sentence in the passage? 다음 중에 어떤 문장들이 본문 속에 강조된 문장에 있는 정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달라고 하는 게 이 퀘션의 내용이고요. 그 옆에 있는 문장은 Incorrect choices change the meaning in the important ways. 만약에 정확하지 않은 선택사항들은 중요한 방식으로 의미를 바꾸거나 or leave out essential information. 아주 핵심적인 정보를 빼먹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조심해서 아웃을 시켜달라는 뜻입니다. 그 질문을 제가 여기에 한글로 써놨고요. 즉,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문제의 핵심은 주어져 있는 문장을 ABCD에서 다른 형식으로 써놓았는데 그 네 개의 선택지 중에서 본문 안의 한 문장과 같은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겠는데요. 같은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주어져 있는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ABCD를 아무리 봐도 조금씩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한 문장이 굉장히 길 수가 있는데 그 한 문장을 통으로 이해하기보다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보다 작은 단위들로 의미 단위들을 나누어서 좀 캐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로 나누는 것을 생각해보면 문장은 문장보다 작은 단위인 절과 구와 단어가 몇 개가 어떤 관계로 엮여져 있는 게 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문장을 의미 덩어리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 덩어리로 나눌 때 첫 번째는 하나의 주어 동사로 돼 있는 절을 생각하는데 하나의 주어 동사 덩어리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를 여러분이 생각해서 주어 동사 덩어리를 나눠주시고 구라고 하는 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덩어리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동사 변형에 해당하는 것과 전치사 구를 여러분이 생각해서 덩어리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절과 구 두 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문장 안에는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기호들이 같이 쓰이는데요. 그 기호들은 크게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쓰이는 기호들은 코마와 컬럼과 세미컬럼과 대시대시와 코마코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기호들도 앞쪽에 있는 절이나 구와 더불어서 큰 덩어리를 나누는 기준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한 문장을 파악하실 때 읽으면서 커다란 덩어리인 절과 구와 기호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한 문장 안에 의미 덩어리를 만드는지를 판단하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이 여러 가지 쓰인 기호들과 함께 몇 개의 절과 구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나누어져서 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한 문장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어져 있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했다면 이제 answer choice에서 먼저 오답들을 아웃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ABCD에서 이제 오답들의 유형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한 문장의 의미 덩어리를 ABC 세 개의 덩어리로 잡았다면 첫 번째 오답은 missing. 그 큰 덩어리 중에서 하나를 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만 쓰는 거죠. 두 번째는 쓸데없는 것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ABC라고 돼 있다면 ACF 같이 문장에 써져 있지 않은 내용을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오답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아예 사실이 아니거나 문장과 관련이 없거나 문장으로부터 너무 먼 추론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오답이겠죠. 자, 이제 정답으로 책정되는 answer choice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ABC의 내용이 들어와 있을 텐데 형태가 달라져 있다는 거죠.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이 써 있는데 다른 형태로 같은 의미인데도 다른 형태로 바꾸는 방법이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를 동의어로 바꿀 수 있겠죠. 두 번째는 ABC 덩어리의 구조를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CA, CAB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 축약을 하거나 단순화를 함으로 해서 의미를 같은 의미인데 표현 방식을 압축을 하거나 느려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형식인데 같은 의미를 표현할 때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쓰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주어져 있는 문장을 먼저 의미 덩어리로 나눠라. 나눈 다음에 A, B, C, D를 읽으면서 이 오답 기준들을 이해하고 읽으면서 한 두 개 정도는 아웃을 시키고 나머지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 덩어리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지 않은지 그 판단으로 나머지 두 개를 비교해서 더 정확한 놈을 찾는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퀘스천 샘플즈를 제가 집어 넣어놨는데요. 이제 한 달러간에 한 문장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ABCD에서 본문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문장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 달라는 문제죠. 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2분 정도 시간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에 문장,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문장을 제가 다시 써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Only about a tenth of the surface of an iceberg in the ocean can be seen. 바다에 있는 빙산 표면에 단지 약 10분의 1만이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습니다. But if this portion melted, 이 부분이 녹으면 the part of the ice below the surface would rise. 표면 아래쪽에 있는 얼음의 부분이 올라올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로 했는데요. 자, 제가 아까 한 문장을 의미 덩어리로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문장을 제가 지금 좀 끊으면서 사실은 얘기했는데 그 덩어리를 제가 끊은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가 제일 처음에 but 앞에까지 끊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전체는 A, but B, if A, but B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if절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덩어리를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빙산의 일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락이고 덩어리고 두 번째 그 부분이 녹는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덩어리고 마지막 덩어리는 밑에 부분이 올라올 거라는 내용이죠. 그 세 덩어리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캐치를 했다면 이제 ABCD를 읽으면서 그 덩어리를 비교하는 거죠.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A. Only a tenth of an iceberg floating in an ocean is revealed at any given time.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의 단지 10분의 1만이 언제 어느 때라도 드러나 있습니다. 아, 뭔가 다 쓴 것 같은데 써져 있는 팩트 세 덩어리를 가지고 추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만이 보이는데 녹으면 밑에서 올라올 거다. 결국은 계속해서 일부분은 보인다는 얘기네 라고 추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는 그렇게 추론하는 게 아니라 있는 팩트를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걔를 형태를 바꾸거나 동의어로 바꾸거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얘는 추론이죠. B. Icebergs remain on the surface of the ocean no matter how large they are. 빙산들은
그것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바다의 표면에 남아 있습니다. 본문에서 잡은 덩어리는 세 개였는데 그세 개가 그대로 써 있지 않죠. 아무리 클지라도 표면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본문은 일부분만 보이는데 그 부분이 녹으면 밑에서 올라올 거다라고 하는 세 가지 덩어리입니다. 그세 가지 덩어리를 다 써야 됩니다. C. Buoyancy is best achieved when a large object such as an iceberg weighs less. Buoyancy라고 하는 것은 뜨는 부력이죠. 부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잘 얻어집니다. 언제? 빙상과 같은 커다란 물체가 무게가 덜 나갈 때, 부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잘 얻어집니다. 본문의 내용과 전혀 똑같지가 않죠. 아예 다른 얘기를 썼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D. An iceberg will partly ascend from the ocean. 빙산 하나가 부분적으로 바다로부터 ascend, 올라올 겁니다. 아까 올라온다고 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있었죠. If the visible section is removed, 보이는 부분이 제거되면, 즉,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녹으면 올라올 거다. 올라올 거다, 보이는 부분이 제거되면. 즉, 본문에 나온 세 가지 덩어리가 순서를 바꿔서, 단어만 바꿔서 동일한 덩어리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BCD에서 여러분이 정답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D번으로 잡아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핵심은 ABCD라기보다는 주어져 있는 저한 문장을 먼저 의미 덩어리로 나누어서 캐치하는 겁니다. 세 덩어리? 그세 덩어리가 다 있나? ABCD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먼저 B번이나 C번 정도는 관계가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썼기 때문에 아웃시킬 수 있을 거고, 만약에 A번이 헷갈린다면 A번과 D번을 비교해서 D번이 본문의 덩어리랑 더 정확하게 매치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이 문제는 한 문장의 의미의 정확성을 묻고 있는 거라서 그냥 대충대충 읽기보다는 한 문장이 나왔을 때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먼저 한 방에 우리가 잡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한 문장을 덩어리로 나누어서 의미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게 바로 두 번째로 나오는 의미 파악이죠. 그 의미 파악을 한 문장을 덩어리로 나누어서 ABC라는 덩어리로 나누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ABCD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오답도 보여드리고 정답도 보여드렸는데요. 네 개를 결국은 다 읽어야 됩니다. 다 읽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네 개를 다 읽고 나서 먼저 가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두 개를 아웃시켜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남은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내가 읽었던, 내가 잡았던 본문 속의 문장의 덩어리랑 가장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지문 하나에 정확히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줘서 천천히 정확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TOEFL reading question type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